안녕하십니까. 작곡가 김진수입니다. 행복하시죠? 저는 12곡, 앞에 11곡을 들으면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음악을 듣는 동안 되게 선물 같다.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하나하나의 곡들이 선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곡가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낸 게 작곡가래요. 선물 같죠? 예, 제곡 도나노비스 파첨은 라틴어 가사예요. 미사곡의 마지막에 나오는 곡인데 세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누스데 퀴톨리스 빼갔다 문디, 그 다음 미제레레도비스, 마지막 구절이 도나노비스 파첨이에요.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미제레레 노비스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삶이 참 퍽퍽하시죠. 힘드실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모두가 마음 한자리에 멍울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도나 노비스 파첨, 도나 노비스 파첨을 여러 번 노래하는데요. 이 파첨은 피스예요. 평화.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곡을 쓰는 동안 하늘을 많이 쳐다보게 됐어요. 하늘 저 어딘가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자리에 음악을 통해 평안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맺혀진 멍울이나 응어리가 혹시 있다면 녹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